자, 내담자 경험 자료 분석 오늘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까지 좀 우리 그 분석의 틀을 마련하는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 오늘 경험 자료 열매님 거부터 이야기할게요. 자기가 좀 생각한 거 있으면 그냥 바로 얘기해서 어차피 정리는 제가 따로 할 거니까 그렇게 해봅시다. 자, 내가 생각하는 누다심 센터 상담의 특징. 자, 이전에 상담받았을 때는 정해진 시간에만 와서 할 수 있었지만 누다심 센터는 상담이 필요하면 연락해서 추가적으로 일정을 잡고 필요한 경우 횟수를 늘릴 수 있는 등 현재의 상태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 가능합니다. 이거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친절한 서비스? 죽고 싶냐? 피곤하구만. 형식의 유연성? 형식의 유연성? 형식의 유연성. 야 좋다. 좋네. 자, 쭉쭉쭉 얘기하세요. 실시간 소통 개입. 매체나 개입 시각의 다각화. 개입 시각? 시간. 시간의 다각화. 시각 뭐 시간. 매체 맞춤 개입. 맞춤 개입. 즉각적 소통. 즉각적 소통? 아무튼 여기에서는 근데 잠깐만, 여기에 이게 왜 개입이 들어가요 지금? 아까 뭐 무슨 개입이라 그랬죠? 시각 실시간 소통 개입. 실시간 소통 개입. 필요할 때 언제든 일정을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래서 얘기한 거 아니야? 실시간 개입? 필요한 경우 횟수를 늘릴 수 있다. 현재 상태에 따라. 이 얘기 때문에. 그래요. 오케이. 자, 그러면 그 자유님 뭐라 그랬지 이거를? 정리한 거에서? 형식의 유연성. 형식의 유연성. 형식의 유연성. 증거는? 이건 그냥 상담의 유연성 이렇게 썼어요. 오케이. 그럼 이거는 일단은 개입은 계속 좀 자주 나오거든요. 근데 일단 여기에서는 좀 유연성으로 포커스를 잡아봅시다. 그래서 유연성이라고 할게요. 유연성. 근데 이거를 근데 그렇게 포괄적으로 잡으면 사실 좀 의미가 없지 않나? 어차피 이거 다시 다 정리를 다시 해서 다시 이거를 좀 키워드를 다시 뽑아야 돼요. 요약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일단. 그래서 일단은 그냥 여기에서는 브레인스토밍 한다고 생각해서 일단 지나갑시다. 네. 그 다음, 집단 상담의 경우는 10회, 20회기 완료되는 단발적 상담과 달리 매주 2시간씩 원하면 얼마든지 지속할 수 있으므로 꾸준하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종결 없는 위클리. 이게 집단 상담을 또 집단 상담이랑 개인이랑 이제 뭐 나중에 나누는 거죠? 근데 뭐 개인 상담도 우리는 계속 하기도 하니까 원하면 잡으니까 2시간씩 꾸준한 소통? 열린 소통 기회. 이게 비계위잖아요 이 말이? 비계위?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말이 다 비계위. 야, 얼마든지 지속할 수 있는 게 포커스 아니야? 얼마든지 지속, 그쵸. 종결 없는 상담. 이게 예전에, 지난번에 했던 것 중에 뭐가 있냐면은, 그, 승현님이 얘기한 것 중에 평생 상담이 있거든요. 장기 상담. 맞아, 맞아. 그럼 이거 장기 상담이라고 갑시다. 나중에 다시 좀 합칠게요. 자, 그 다음 4번. 내가 생각하는 누다심 센터 상담자의 특징인 진심으로 관계를 맺습니다. 비즈니스적으로 만나 상담소 안에 그치는 관계가 아니라 현실에서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 인생을 함께 살아나간다. 나와 제3자의 관계에서 일어나면 문제만 다뤘던 것과 달리 나와 상담자에서 관계에서 생기는 일을 다룬다. 자, 얘기하세요. 인간관계 지향 상담관계. 응? 뭐라고요? 다시. 인간관계 지향 상담관계. 인간관계 지향이랑 상담관계가 인간관계를 각각이야? 지향하는 상담관계야? 그렇지. 아, 관계 지향 상담 관계? 뭐 이런 거. 전 여기서 인생을 함께 살아가는 느낌이라는 거에서 삶의 동반자. 삶의 동반자. 현실 삶에서 인간. 이게 직접 내다 상담자랑 관계를 직접 맺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동반자 쪽이 맞는 것 같아, 같이. 직접 관계. 동반자. 근데 우리 그 저번에 했던 때 동반자 많이 나왔는데. 맞아요. 근데 그때 동반자는 그러니까 내담자의 삶을 함께 살아가는 거에 포커스가 있고 여기는 상담자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일을 다루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상담자 내담자의 관계가 그러니까, 아니라 그냥 1대1의 진짜 관계를 그러니까 한다 이런 의미가 더 강한 거야.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눠보면은 일단은 상담자와 내담자 관계가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만남이라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상담자와 나와의 관계를 다루는 측면으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있는 거는 뭐, 그러니까 인간적인 관계가 이제 포커싱이 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있는 거는 이제 상담자, 내담자 관계 중심이라는 게 이제 포커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나눠가지고 따로 개념화를 하는 게 더 낫지 않은가 좀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상담자, 내담자 직접 관계한다는 게 뭐 이렇게 단어로 키워드를 만들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 직접 관계. 지금 여기에서의 관계? 그럼 이거 두 개로 나눠서 하나는 인간적 관계, 동반자적 관계 이렇게 직접 관계 맺는 거를 인간 대 인간 이 키워드를 좀 넣을게요. 이런 인간 대 인간 얘기가 좀 나오거든. 인간 관계적 상담 관계 이런 거는 좀 그리고 그거를 수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에서 두 개로 나눕시다. 하나는 이제 인간적 관계랑 키워드랑 그리고 관계 중심. 아니면 직접 관계 그럴까? 직접 관계라는 표현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직접 관계, 상담자, 내담자 관계를 직접 다룬다. 이 두 가지로 나눌게요. 자, 그 다음 무조건적 공감과 수용이 아닌 부정적인 감정들도 다룹니다. 이거 빨리 던지세요. 부정적 감정. 보통 중심이지 뭐. 부정과 수용이 아닌 보통 중심, 부정적 감정. 그러니까 솔직성에 기인한 것 같은데. 솔직성. 오케이. 솔직한 감정 다루기? 솔직한. 그래요. 그럼 여기는 일단 이 솔직성 키워드가 나왔고 어쨌든 부정적 감정들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상담자가 무조건적 공감과 수용을 해준다는 게 아니라 상담자의 솔직성. 그러니까 이 부정적 감정이 내담자 거야, 상담자 거야? 지금 그러니까 앞에 거를 보면은 상담자의 것인 뉘앙스긴 한데 둘 사이에서 일어나는 걸 다루는 거 아닌가? 둘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 나도 그렇다고 이해했는데. 오케이, 그러면 이거 솔직성이라고 갑시다. 그리고 그 키워드에 고통도 넣을게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제 해결에도 초점을 맞추지만 그것보다는 관계적인 측면에 더 방점을 둡니다. 관계 중심. 관계 중심.
관계 중심. 관계 우선. 그래요? 관계 자, 바보. 자, 다섯 번째. 의사님 센터 상담을 통해서 어떤 도움 받았는지. 아빠가 정말 나쁜 사람이고 최악이라 생각했는데 지금은 제일 아빠랑 가깝다. 관계 재정립. 재정립. 재조명. 또 뭐라 그랬어? 재정립. 재정립. 저는 동전의 양면식 관계 구조화. 확실히 시인이라서 다르네. 표현이. 지난주랑. 아니 근데 이렇게 포괄적인 표현으로 하면 우리 일어나를 할 수가 없어. 어 아니 그 네가 지금 말하는 그 세부적인 표현은 나중에 해야 돼. 그렇게 세부적인 걸로 이거를 140명을 다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건 나중에 하고 일단 포괄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키워드를 정해서 다 나눠서 이걸 해야 되거든. 야, 근데 동전의 양면성은 너무 시적인데? 이게 왜 시적이야? 그러니까 감동이다 감동. 아니 누오빠 근데 이거 질적 연구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 제대로 된 질적 연구는 할 수가 없지. 일단은 내담자들이 경험한 것들을 좀 항목화 시켜서 나눌 거야. 아 근데 예전에 이런 거 이제 질적 연구로 프로그램 했을 때는 그 이제 그 뭐지 수풀 말처럼 구체적인 걸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포괄적인 걸로 이렇게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이걸 구체적인 걸로 140명을 다 분석하게? 그러니까 이름을 태그는 구체적으로 달아놓고 그것들끼리 또 카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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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요인 이렇게 자기 내담자들 거 자기가 네네 일단 자기 내담자 거 자기가 그 빨리 명이지? 하죠 빨리 하죠 그 표현은 너무 구체적이라 불편하네요 자 그다음 일단 관계 재조명, 관계 재정립, 자, 동전의 양면. 그 다음,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 우리 가족은 정말 잘못됐고 망가진 일은 그 탓이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가족은 화목해야라는 말이 의무가 아니라 그렇게 그렇지 않은 게 틀린 것도 아님을 알았습니다. 이것도 그냥 위에 거랑 붙일까요? 보편성 확인이라고. 나도 보편성. 보편성 확인? 보편성 확인. 뭐, 난 이건 이렇게도 했는데 현대 헤게모니 재해석. 뭐? 현대적 헤게모니 재해석이라고. 헤게모니가 뭐야? 헤게모니가? 헤게모니 지금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개념들. 아 이거 화수 네가 논문을 써야겠다 질적 연구로 네가. 그래 졸업해라 옛날부터. 이 표현이 우리 지난주 했던 거랑 차원이 다른데? 그러니까 공부를 하라고 그러니까 안 돼 뭘 하라고? 공부를 하라고 공부해도 안 돼 논문 써 그걸로 졸업해 난 졸업이 싫어 수료가 좋아 자 어쨌든 현대 헤게모니 재해석 넣었어 자 보편성 확인 그렇네. 현대 들으면은 또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래. 자 일단 넘어갑시다. 그래도 난 혼자고 결국 다 혼자라는 생각이 컸는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거구나 생각이 들게 됐대. 사람들이랑 거리감이 많이 좁혀졌대. 나는 이거는 얘기하기가 부끄럽네. 기대된다. 기대돼. 나도 기대돼. 관계 맥락 감정 해석. 관계 맥락 감정 해석? 오 그러네. 그렇다 그렇다. 이거 진짜 뭐라... 새로운 개념이 나오겠는데? 그러니까. 자연님 뭐라 그랬어 이거? 저는 그냥 관계 친밀감. 관계 친밀감. 함께하는 삶. 오케이. 자, 오케이. 넘어갑시다. 다음. 외로움이 상대적으로 줄었습니다. 공허함이 커서 항상 친구들이랑 붙어 있던 문자를 하던 거의 한순간도 혼자 있지 않으려고 하고 혼자 있는 상태 괴로워했는데 이제는 혼자 잘 지냅니다. 네, 또 뭐라 나는, 했어? 어?
이걸 실제 대상 중심이라고 한번 표현해 봤어. 실제 대상 중심? 무슨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실 상담자가 이제 그 이게 사실은 대상의 문제인데 이론적으로 해석해 보자면 이제 그 마음 안의 대상의 문제인데 기존까지는 이제 그 뭐라 해야 될까? 상대에 대한 대상이 없었던 거잖아. 근데 그런 것들이 상담자가 사실은 그냥 실존해서 존재함으로써 삶에서 실존해서 존재함으로써 이제 그런 외로움이나 이런 것들이 채워지는 부분들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실제 대상 중심이라던가 뭐 실존 대상 관계 이런 식으로 네이밍을 해본 거지.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는 대상과 관계를 맺을 수 있어서 혼자 잘 지낸다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실존하기도 하는 거지. 상담자라는 상담자로서. 네. 또는 집단원들이 또 실존하니까. 관계 부재 재해석 뭐 이런 건 어때요? 관계 부재. 좋네. 관계 부재 재해석. 이게 근데 지금 위의 맥락이랑 어쨌든 말 표현은 그러니까 그 속뜻은 같지만 표현은 다르거든. 위에는 혼자도 아니야. 사람들이랑 거리감이 많이 줄었다. 함께 살 수 있다고. 밑에는 혼자도 잘 지낸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했거든요. 뭐 결국에는 뭐 심리 내적으로 봤을 땐 똑같지만 일단은 단어만 좀 보면은 앞에는 함께하는 삶이면 밑에는 뭐 혼자 설 수도 있는 거잖아. 굴러서기. 굴러서기. 자, 그다음 넘어갑시다. 내가 정말 못나고 부족하기만 한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었다. 이걸 뭘로 표현해야 되나? 객관적 자기 인식. 자기. 응, 자기 인식. 매력 발견. 매력 발견. 자기 매력 발견. 뭐라고? 자기 매력, 매력 발견. 자존감. 자존감. 아, 자존감 싫어 나. 자존감 극혐. 스스로를 참 못되면서도 착한 면도 있다고 생각해서 쓰레기라고 하겠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심한 자책이 들진 않았습니다. 자, 나는 인간 본성을 중심으로 한 성격의 재구조와 논문 제목 아니에요? 표현은 되게 정확해. 채택되지 않을 걸 알지만 너무 길어. 다시 불러봐. 뭐라고 한 거야? 인간 본성? 인간 본성을 인간 본성. 중심으로 한 성격의 재구조와 되게 정확한 내용을 담고 있어. 저것보다 피곤하지 왜? 이상한 이해하려면 머리를 써야 되는데 진짜 브레인스토밍 같은데 갑자기 엄청 하영이 바로 이해하잖아. 그러니까 못 따라하겠네.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화수가 지금 수플림은 이거를 자꾸 그 밑에를 자꾸 해석을 해서 이게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그거는 나중에 수플림이 쓰고 여기에 포커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슷하다는 거잖아. 보편성이야? 보편성. 맞아, 보편성. 자, 그 다음 아, 오빠는 조금 뒤에 했으면 좋겠어. 오빠 조금 뒤에 말했으면 좋겠어. 수플림은 브레인 스톰이 안 돼요. 내가. 보통 주신 관계치료 해설서를 해야 돼. 해설서. 단어를 새롭게 창출할 수 있어. 개념을 새롭게 만들고 있어. 계속 피곤하게 해주겠어. 자, 그 다음 누타임 채널 상담에 어떤 식으로 도움을 주었는지 개인 상담은 수플림과의 관계입니다. 고달락 한번 읽어보고 얘기하세요. 상담자와의 관계.
관계 재경험. 관계 재경험. 솔직성? 존재 확인? 현빈님 뭐라 그랬어? 관계를 통한 존재 확인? 관계를 통한 존재 확인. 오케이. 수플림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정리했어? 해도 돼? 해도 해. 아 그래? 해! 왜 갑자기 또 아. 나 아까 얘기했던 거 이제 실제 대상 그리고 인간관계 중심 관계 맥락 감정 해석 이렇게 이해했어요. 의존적이라는 표현도 이제 관계 속에서 이해해 보자면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니까. 이거 관계 재경험이라고 일단은 키워드 넣고 나머지 다 포함시켜서 정리할게요. 자, 그다음 그 두 번째 단락 집단 상담에서 만나게 된 집단원들과의 관계. 자, 빨리 불러보세요. 솔직성. 솔직성? 솔직하게 정 표현하는 친구들. 나는 솔직성 기반 신뢰관계. 그거 괜찮다. 솔직성 기반 신뢰관계. 항상 내 옆에 친구들이 있다는 생각. 그리고 내담자 간 현실관계 지향 또는 내담자 간 현실 소통. 현실 소통 좋다. 현실 소통 이어진다는 거죠. 뭐라고 철수님? 현실 소통으로 이어진다는 거잖아요. 집단원들끼리. 그럼 이게 어쨌든 나 하나 채택되는 거야? 계속 채택되고 있었어. 아니 채택은 다 돼. 아 그래? 어, 다 되고 열애 있어. 열애 없어? 원래 브레인스토밍이 그렇잖아. 아니다. 다 써가지고 정리할 거야. 자 그다음 여러 집단원들의 가족 얘기 삶에서 고민하는 지점들과 스스로에게 싫은 모습 등. 보편성. 넘어갈게요. 인생 어차피 망해라는 집단리더 누다신예의 말이 항상 성공하고 잘나가고 절대 지쳐지지 말아야 한다는 삶의 다른 길을 보여줬다. 어차피 망할 거면 좀 편하게 살 수도 있는 거고. 아까 그거 수플림이 얘기한 그 헤게문인가 모식인가 뭐 그거 아니에요? 창조적 절망. 어? 창조적 절망. 또 새로운 게 또 창조적인 게 아니, 나오네. 아니 이거는 심리학 용어야. 아 진짜? 창조적 절망? 야, 너 공부 안 하는구나. 박사고. 알잖아요, 이거... 공부 안 하는 거. ACT잖아, ACT. 너는 가치관 재정립 이렇게 했는데. 가치관 재정립? 오케이. 됐어요? 아, 밑에 끝까지 연결해서 가치관 재정립이라고 해. 아, 아래 거? 예. 네. 이거는 외모 콤플렉스 관련해서 얘기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어디 말하는 거야? 다음 그 다음 거야. 다음 외모 아직 안 콤플렉스. 넘어간 혼자 잘하려고 한다고 관계에 도움되지 않는다는 말? 아 외모 콤플렉스. 네네. 이거 뭐라고? 외모 콤플렉스? 외모 콤플렉스 극복? 개선? 이거 그냥 가치관 재정립으로 갑시다. 네네. 나는 관계 맥락적 세계관. 이건 양호해. 관계 맥락적 세계관. 오케이. 자, 그 다음 내가 생각하기 이상적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을 집단에서 만난 경험도 중요합니다. 적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아니구나 알게 되어서 부러움과 원망이 적어졌습니다. 여기도 보편성도 있는 것 같아요. 보편성.
삶의 양면성. 동전의 양면성. 이거 나는 동전의 양면성 비교. 동전의 양면식 양면성. 비교. 관계 현실성? 현실성? 관계 현 사람? 이거 저, 우리 저기 어쨌든 다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 괜찮은 사람도 그러면은 이게 보통 뭐지? 우리도 모두 다 문제에 있고 다 고통에 있다. 이거를 고통의 보편성. 아니 좋네. 여기 고통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자, 그다음 마지막 스스로에게 부족하고 못난 점은 많은데 나를 좋아하거나 좋아해주거나 부러워하는 집단이 있다는 걸 보고 그렇지만 있지 않다는 걸. 네. 이거 자기 매력 아까 어디 있지 않았냐? 자존감. 자존감. 자기 매력 발견. 자기 매력 발견. 나는 다각면 현실 검증. 좋아요. 자, 넘어갑시다. 네. 자, 그 다음 나나님이에요. 자, 3번. 내가 생각하는 누더짐센터 상담의 특징. 다른 센터에 상담받을 때는 주로 제가 한 얘기를 듣고 피드백을 듣고 저를 들여다봤는데 여기서는 상담자의 갈등 과정을 새롭게 겪을 수 있었다. 아까 그 직접 관계? 그런 거 있었죠. 그거. 직접 관계, 상담자와의 갈등. 수프님 이것도 했어? 자기 내담자 것만 했나? 이거 이제는 좀 반복돼. 불러봐. 반복되는 거지. 일단 불러봐. 인간관계 지향 상담관계. 그리고 뭐였지? 진짜 나중에 이거 키워드 묶어가지고 이거 표현하는 거는 수플림한테 맡겨야겠다. 완전히 딱 이론적인 표현인데, 그치? 되게 함축적인. 역시 박사야. 수료. 인간 본성 중심. 그리고 이것도 특징? 특징? 아, 이거 나는 묶어서 했나 보다. 상담자의 특징이랑 상담의 특징을. 아니다. 일단은 상담자 특징으로 넘어갑시다. 경청과 공감을 통해 위로려고 하지만 누더님 센터 상담자들은 저와 직접 관계 맺으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함께 들어서 고민해 줍니다. 직접 관계. 직접 개입. 직접 개입. 나는 이거는 실존 대상 기반? 중심하고 뭐 상담자 내담자 관계 중심 그리고 희미한 경계를 기반으로 한 동반자적 개입. 희미한 경계? 희미한 경계? 자, 그건 뺍니다. 희미한 경계는. 아, 다 뺐어? 동반자적 개입은 괜찮은 것 같은데. 동반자적 개입. 자, 그건 나중에 이름 붙이는 거 하도록 하고 넘어갑시다. 자, 5번. 누더짐 센터 상담 통해 어떤 도움 받았는지. 상담 받기 전에 저의 유시는 사람들이 날 싫어한다. 저는 늘 피해자였고 사람들은 나를 무섭게 했다. 마음이 많이 병들었다. 물론 위로가 필요한 순간도 있었고 얘기를 들어주면서 도움이 되는 순간들이 있었다. 위로 경청만을 해결이 안 됐다. 관계가 단절될 때마다 죽음을 생각했다. 자, 마지막 문장만 하면 되겠네. 누더짐 센터에서 집단 상담을 하면서 사람들과 갈등을 겪게 됐고 혼자 생각했을 때 미처 알지 못했던 걸 생각하게 알게 되었고 타인의 말을 듣게 됐고 상대방과 함께한다. 뭐라고 할까요, 이거?
나는 해 그냥 해 그런 거 같은데 자신감 있게 해 빨리 던져 어 일단은 관계 맥락적 관계 감정 해석인데 어 상호 피드백을 통한 관계 재정립 관계 재정립 관계 맥락 혼자 생각했을 때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 되었 그게 뭔가 자연님은 뭐라고 했는데 저는 저 관계 재경험 자기 객관함 이렇게 썼는데 자기 객관함 표정이 아 표현이 조금 더 정확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기 객관함 저는 약간 그 수동적 관계에서 약간 능동적으로 변한 것 같이 느껴져서 그냥 수동적 관계 변화 수동적인 관계 변화 능동적 관계라고 쓰면 돼 그냥 능동적 관계 오케이 좋아요 6번으로 갑시다 자, 누다심 센터 상담이 어떤 식으로 도움을 주었는지 누다심 센터 상담이 다른 상담과 다른 점은 생채기를 내는 것이다 듣지 못했던 말을 듣는다 하지만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지만 하지 못했던 말이다 외로워지는 세상 속에서 그런 말을 입 밖으로 꺼내라고 한다 화를 내고 눈물을 흘리고 소리를 들으며 마음을 나누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무섭고 힘들고 죽을 것 같았고 갈등을 하고 새로운 변화가 생겼다. 일단 여기까지 두 단락. 고통을 마주하면서 관계 통제감, 안정감을 획득한 거죠. 관계 안정감이라고. 관계 안정감? 상담의 특징이니까 과정에 대해서도 좀 요약을 해야겠죠? 과정? 무슨 과정? 여기서 뭐 어떻게 표현했고 뭐 화를 냈고 소리를 질렀고 갈등 직면 관계 안정감 이거는 같이 버팀? 같이 버텨줌. 오케이, 이거는 갈등에 좀 볶아서 맞춰서 정리할게요. 갈등. 어쨌든 여기서 뭐 생채기를 내고 눈물을 흘리고 소리를 지르고 마음을 나누고 그걸 통해서 관계가 안정된 거니까 갈등 직면 안에다가 관계 안정감이라고 넣을게요. 자, 그다음 내가 미친 듯이 소리치지 않아도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됐고 관계에서 힘든 건 나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 모두가 같이 버텨주고 있다. 여기서 같이 버텨줌이라고 썼나 보다. 여기서? 피해자의 울타리에서 나옴에다가는 자기 객관화. 관계 객관화, 관계 객관화 어때? 관계 자기뿐만 아니라 타인도 같이. 스플린 말 좀 해요. 여긴 어? 안 했어? 어, 여긴 안 했어. 여기서 포커스가 어쨌든 함께 같이 있다는 거잖아. 나 혼자 피해자가 아니라, 그렇죠? 같이 있어서 도움이 준 건 버팀목? 버팀목 대출 받을 때도 그게 든든해 그럼 이거는 아까 누가 그랬지? 함께 버텨줌? 자연님이 그랬나? 같이 버텨줌 그리고 이걸로 일단 이걸로 갑시다 자 마지막 고통을 느낄 수 없다면 인생이 행복하지 않을까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고통 연습
보통 연습. 보통 수용. 보통 수용. 보통 수용. 보통 좋네. 나 하나 채택됐어? 응. 혜연님 뭐라 그랬어 여기? 마지막? 저도 고통 연습? 뭐 함께 버텨줌? 이렇게 썼는데 고통 연습 수용 이거 좋은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자연님이에요. 저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어 그래 그래. 네.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안녕. 자 자연님 거 갑니다. 제가 생각하는 누다심 센터 상담의 특징 거의 좀 비슷비슷해서 자, 내담자와 전문적인 관계만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상담 시간 이외에도 연락 가능하고 밴드나 블로그 등 상담을 후기를 올리고 일상을 공유할 수 있다. 아까 뭐라 했지? 형식의 유연성을 했나? 유연성 위주로 가기로 했었던 것 같은데. 일상 공유. 일상 공유. 일상 공유. 일상 공유. 오케이, 일상 공유. 상담이 지금 현재 삶으로 이어진다는 의미. 상담 연장? 상담 연장? 그 다음 공감과 이해보다는 감정적으로 자극함으로 변화를 시키려는 특징이 있다. 아까 뭐 특징으로 하면 갈등인 거고 자극함으로 변화 좋아 갈등 이런, 갈등 그리고 그냥 생각은 아까 생채기 이런 표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비슷할 걸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내담자들이 외면하고 있는 고통을 드러나게 하는 거잖아. 그게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거 있는 고통에 관해서 우리가 그거를 바라보도록 하는 거니까. 고통 직면? 뭐 고통 고통 직면 뭐 고통 발현? 직면 이런 식으로 좀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오케이. 고통 직면. 그래요. 그러면은 얘기하다 보니까 뭐 나중에 좀 정리하겠지만 갈등이 결국에는 갈등이 고통을 직면하는 과정이잖아요. 이 갈등이랑 고통을 나중에 좀 묶어야 될 것 같네. 자 넘어갑시다. 4번 내가 생각하는 누다짐 센터 상담자 특징 관계 지향적입니다. 관계 지향적 다 정리를 해주셨어. 고맙다. 좋은 분이야. 그러니까. 관계 지향 직접 두 번째는 관계 동등한 관계 동등한 관계 인간 대 인간 동등한 관계 인간 대 인간 세 번째 내담자를 애정하는 마음이 큽니다. 애정하는 마음 삶의 개입 직접 개입 삶 직접 개입 오케이. 넘어갑시다. 5번 누다짐센터 상담을 통해서 어떤 도움 받았는지 회사 생활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일상생활에 자신감 자기객관화 자기객관화 이게 집단에서 갈등을 연습 해서 하면서 내 목소리를 내게 됐다 이런 내용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 양면성 직면. 양면성 직면. 잠깐만 이 사람도 피해자 얘기가 나왔네, 그렇죠? 피해자 얘기가 나와. 뭐라고 했었어? 그래서 자기객관화라고 한 거 아니야? 아, 객관화 맞아. 관계객관화. 자기 그래요 넘어갑시다. 그 다음 부부관계 개선
여기서도 자기 표현. 표현. 자기 표현. 표현. 대화 능력 자, 개선? 자기. 근데 이게 위에 거 첫 번째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렇고 갈등 연습이 포함이 되겠다. 그렇죠? 맞죠. 갈등 연습. 그다음 엄마를 이해할 수 수가 없어. 역시. 엄마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차별 받았다고 원가족 관계 회복. 원가족 관계 회복. 관계 재정립 어에 대한 새로운 시각. 관점 전환. 관점 전환. 관계 관점 전환. 자, 6번 노다님 센터 상담이 어떤 식으로 도움을 주었는지 공감과 이해보다는 솔직. 솔직성. 솔직성. 솔직성 기반 진실된 관계. 솔직성 기반 객관적인 피드백. 객관적 피드백. 함께 던져주는. 갈등 관계. 1등 관계. 아. 자기 주도적 관계? 그 집단 밖에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 속으로 느끼고 안 했는데 집단에서는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게 오히려 나랑 관계를 하는 하기 위한 거다 이런. 관계를 하기 위한 거. 갈등 관계. 그. 이게 갈등? 갈등? 갈등 기반 관계 유지. 근데 이게 여기에 포커스는 그럼 솔직성은 아닌 거야? 솔직성도 있지. 있어요. 오케이. 일단은 그럼 이거요. 갈등 이것도 갈등 경험이라고 하자. 갈등 경험이라고 하고 지금 얘기했던 거 다 넣어서 좀 해봅시다. 자, 둘째. 나를 지켜보는 수많은 거울이 있다는 것. 1대1로 상담을 할 때는 일상에 적용이 안 됐다. 다양하게 비춰줄 수 있다. 이게 다면 피드백이라니까. 다면 피드백. 다면 피드백? 다면 피드백 너무 말이 어렵다. 다면 피드백? 다면. 뭔가 좋긴 한데 이거. 여러 관점 피드백. 여러 관점 피드백. 차이 크다. 웃지 마라. 관점 차이 크지. 여러 관점 오케이. 피드백. 그래. 뭐 다면 피드백, 집단의 반영, 일상의 연습. 이 정도로 합시다. 자, 형님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 뭐 별거 안 썼어요. 나를 비춰주는 거울 뭐 그냥 이렇게. 자기 반영? 오케이. 오케이. 자, 넘어갑시다. 자, 도다님입니다. 도다님. 내가 생각하는 누다심 센터 상담의 특징. 솔직성. 현실적. 현실 개입. 4번 상담자의 특징. 상담자인 철새님. 빼. 편안함, 편안함. 개인 특성. 개인 특성 같은데. 편안함. 약간
이게 뭐야?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한 불안이 많이 적은 느낌입니다. 뭐지 이게? 아, 상담자의 솔직성인가 그럼? 그냥 자기 얘기 편안하게 할 수 있었다 이 말인 것 같은데. 그러네, 그치? 아니, 내 이야기를 편하게 할 수 있었다. 내담자의 솔직성인 거지. 내담자의 솔직성. 내담자의 솔직성을 끌어낸 거네. 그랬구나. 네. 그러니까 이거는 상담자가 편해서 내담자가 자기가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잖아. 우리 상담 지향점과 좀 다른데 너? 이게 이제 형식의 유연성이지. 형식의 유연성. 형식의 유연성. 그런 거야? 그럼 나보다 유연한 것 같네. 아, 그 다음. 아, 이거 편한 친근한 느낌? 아, 누다심센터 상담 통해서 어떤 도움 받았는지. 방문 전에 1년이 넘는 개인 상담을 받으며 트라우마가 해소된 상태였지만 현실에서의 막연한 불안감이나 공허감은 없어지지 않았다. 상담 전에 갖고 있던 문제는? 이거 뭐 그 중에서도 애인과 헤어져야 하나? 관계의 책임? 관계를 책임지라 그랬어요, 철새님? 네네. 허술해하지 말고 관계 눈앞에 있는 관계 책임지라고. 관계 책임지라고. 5년 동안 같이 살았으니까. 그죠. 불안 재해석이네. 불안을 재해석한 거네요. 불안 재해석. 불안을? 네. 관계의 책임. 관계의 책임, 불안을 재해석해서 관계의 책임을 져라. 헛소리 말고. 그래. 이 불안 안 중요하다. 이거죠. 자, 6번 넘어갑시다. 어떤 식으로 상담이 저에게 도움이 됐는지. 저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시달린 경험이 있다 보니까 밀어낸다. 공개집단 영상을 통해서 신뢰했다. 철새님을 만나서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아니라는 믿음이 생겼다. 이해가 안 되더라도 상담자가 해보자는 것을 행동했던 것이 가장 변화의 큰 이유였다. 신뢰, 상담자 신뢰. 관계 신뢰, 경험. 야, 영상 신뢰인데 이거? 그치, 영상을 통해서. 아, 공개 집단 영상 통한 신뢰관계 경험. 상담 과정 공개. 뭐라고? 상담 과정 공개. 아니, 내담자 경험자를 내담자 경험자를 보니까 공개 영상 얘기가 진짜 많이 나와. 깜짝 놀랐어. 뭐하겠네 키워드에. 틀어놓고 있대요 이거. 이거 왜 틀어놓고 있다고? 상담 아까 뭐라 그랬지 스플림이? 상담 과정 공개. 과정 공개. 상담 과정 공개. 그러니까 이게 상담자 공개도 될 수 있을 것 같아. 상담자 공개, 상담자 자기 공개. 오케이, 좋아요. 좀만 더 합시다. 자, 호박님 갈게요. 호박님. 자, 내가 생각하는 누더짐센터 상담의 특징. 직접 경험? 직접 관계? 직접 관계 제공. 직접적 관계 제공. 직접 관계 제공. 현실 삶에서의 뭐 아까 그 뭐지? 실존 관계 뭐 그거 있잖아. 수프님이 얘기했던 거. 외로움 해결? 외로움 해결. 아까 공허함 할 때 그 얘기였던 것 같은데. 열매님 공허함 할 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실존 관계 경험? 스플림? 실제 대상. 실제 대상. 그리고 대상. 이거는 자기감 확장. 자기감 확장. 내 삶에 존재한다. 자, 넘어갑니다. 둘째, 1대1 관계의 한계.
상담자와 관계 아니에요? 상담자와 관계. 아니, 근데 여기서는 왜 얘기가 중복되냐? 1대1 관계, 그러니까 집단을 병행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거랑. 상담자랑 내담자의 관계랑 그렇지. 두 가지가 좀 나왔어요. 그쵸? 이거 좀 구분하면. 집단 상담을 통해서 병, 그 내용은 관계 확장이라고 썼어요. 관계 확장? 네. 그리고 또 상담자, 내담자 관계 여기 있죠. 상담자의 용기? 상담자의 용기? 경계 허물기? 경계 허물기? 직접 관계? 상담자, 내담자 관계, 경계 허물기? 관계, 경계 허물기. 오케이. 셋째 갑시다. 친구. 가장 좋은 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를 사귈 수 있다. 이제 집단에서 친구를 사귄다는 거죠. 갈등을 하고서도 관계가 유지되고, 그렇다. 이 얘기인 것 같은데. 갈등 관계, 갈등 관계. 갈등을 통한 관계, 근데 여기에 포커스는 집단원들과 친구가 된다는 게 포커스예요. 이분은. 이분은 이게, 주기. 이분은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 내담자간 현실 관계 지향이지, 그럼. 그렇지. 고급스러워, 어이가. 그러니까. 박사다워, 박사다워. 아니, 분식 먹다가 자꾸 일식 먹는 느낌이오. 자, 그 다음, 넷째, 지속성. 지속성, 지속성. 아까 인속적 관계. 평생 상담. 콜. 오케이. 자, 4번. 내가 생각하는 누다짐 센터 상담의 특징, 솔직성. 동등한 관계. 동등한 관계. 인간관계. 갈등. 통한 관계형. 갈등. 오래 관계. 갈등 기반 관계 형성. 지옥하고 싸우면서 오래. 자, 넘어가시다. 5번. 누다님 센터 상담을 통해 어떤 도움 받았는지. 첫째. 친구 사귄가. 친구 사귀기. 자, 둘째. 마음을 나누는 친구. 뭐, 내담자간 아까 현실 관계 지향. 딸과의 관계에서 소통, 상대방 이해, 갈등 해결, 인정, 문제 수용. 이거 아까 열매님이랑 비슷하잖아, 그치? 가족에 대한 그거. 재정립. 관계 재정립. 관계 재정립. 아까 수프림 뭐라 그랬지? 수프림이 얘기했던 거 뭐 있었는데 여기서? 동전 양면식 관계 구조화. 아 근데 그게 딱 적절해. 어? 그게 딱 적절해. 이게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고. 맞아. 딴 건 뭔가 근데, 조금 아쉬워. 근데 까먹어 자꾸. 그러니까 계속 까먹어. 이분법적. 그게 치명적인 단점이다. 방금 들었는데 또 까먹었어. 당연히 우린 새로운 걸 하는 거니까. 동전 양면식. 그러니까 자신감 있게 말을 해줘. 그래야 동전 양면식. 좋은 거 싫은 게 같이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동전 양면식 다음에 그다음 뭐라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양면식 관계 구조화. 동전 양면식 관계 구조화. 관계를 재정립한 거네. 동전 양면식 관계를 만든 거네. 그렇지. 그렇지. 아. 오케이. 그 다음 셋째, C가 Y의 관계. C가 Y의 관계. 대단하시네. 불편감을 극복했다는 거잖아. 불편하면서도 관계를 단절하지 현실 않고. 문제 극복? 현실 문제 극복. 감정 문제 극복. 현실 관계 극복.
현실 관계. 관계 감정이지. 아. 약간 관계 단절을 이게, 극복한 거. 이게 그 역할과 감정을 구분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맞아. 그래서 이거 장성숙 교수님이 이제 역할 중심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해석하신 거지. 뭐라고 해야 되지? 역할과 감정 구분. 역할과 감정의 관계 거리두기. 관계 거리두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시댁과의 관계는 이제 적정한 거리를 두게 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감정을 배제하고. 아니 이분은 이거 핵심은 이분은 끊었었어. 아예 끊었다가. 어 완전히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너무 밀접해가지고 견디기 어려워서 끊었다가 이제 어느 정도 감정을 배제하고 관계할 수 있게 된 거니까. 그럼 역할과 역할과 감정, 감정 분리 그냥 이렇게 하면 돼. 역할 감정 분리. 어 그거 좋다. 관계를 넣었으면 좋겠어요. 역할과 감정 분리. 관계 역할과 감정 분리. 관계요. 관계 역할과 감정 분리. 자 그다음 네 번째 직접적 확인 현실 검증. 어 현실 검증. 끝. 다섯 번째. 다섯째가 있어. 함께하는 경험. 아 그거 객관화. 아, 함께하는 경험이라고요? 함께하는 자기... 경험? 함께하는 경험 아니야? 네? 함께하는 경험. 자기 수용. 함께하는 경험인데. 갑자기 꼰대 자기... 스타일 어쩌고 해가지고. 자기 수용. 자기 수용. 그러면서도 이제 자기 모습 그대로 함께한다는 거거든. 그렇지. 자기 수용이네. 자기 수용. 함께하면서 자기 수용 했다. 인간 본성 수용. 맞네, 맞아. 인간 본성 수용 관계. 인 거지. 인간 본성 수용 관계. 근데 여기에 포커스는 함께야, 함께. 함께. 그러니까 인간 관계 수용 경험. 관계. 관계 수용 경험이라고 썼네. 있는 그대로의 모습 수용 관계. 자기 수용, 관계 수용 경험, 자기 관. 자기 수용? 이거 자기 앞에서 수용. 지난주에 자기 모습 그대로 관계 맺을 수 있다고 그거 있었던 것 같은데 찾아봐야겠다. 그건 것 같아. 네, 그러면 일단은 자기 모습 그대로 관계 그리고 인간 본성 수용 관계 이렇게 될게요. 자 넘어갑시다. 아니 약간 상담받는 것 같아. 수풀 오빠가 말하는 그 단어를 들으면 인간 본성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 같아 나한테. 네, 새겨둬. 새겨. 우리 오늘 호박님까지만 합시다. 자, 6번. 어떤 식으로 도움을 주었는지. 첫째, 관계. 변화의 이유는 관계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있어도 함께 해주는 집단원들. 좀 전에 얘기한 그거네요. 호박님 했던 거 아니에요? 6번이야. 아까는 6번 5번에서. 6번. 아. 집단원들. 집단원들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변화. 이것도 갈등인 것 같은데 싸우고 울고 막 그렇게 나누면서 이런 것도 이런 실제 모습 수용 경험인 거지. 오케이. 내 마음이 채워졌다. 일단 관계 키워드 밑에 집단원과의 관계 실제 모습 수용 경험. 솔직한 피드백. 그 다음, 둘째, 온전한 내 모습. 자기 수용. 자기 수용. 나보다 더 이상한 애가 있었다, 이거가 포인트 아니에요?
솔직한 모습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여럿 있으면서 근데 외롭게 느끼게 했던 1등 공신은 나 자신이란 걸 깨달았으니까요. 관계 주도성도 전 적었어요. 다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다는 그 내용에서 관계 주도성? 자기 수용을 통한 관계 주도성 두 가지 네. 내용이 있는 것 같아. 보편성? 좀 보편성? 들어가 있는 것 같아. 보편성? 다른 사람들 이상하다고? 나보다 더 이상한 인간이 있으니까. 그래 그래. 고립되지 않고. 이것도 아까 그 고통의 보편성? 어. 아니 나 이 사진이 좀 웃겨. 어떻게 이런 거 웃으고 하는 거야? 너무 절묘해. 아 그래. 이 호박님이 몇 번째인 거죠? 여덟 번째요. 오늘의 여덟 번째. 오늘의 여덟 번째? 아니 아니 오늘 여덟 번째네. 그냥 전체 여덟 번째예요. 4, 5, 6, 7, 8. 그러면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 일정이 아니라 다음 주 뭐 할지 얘기할게요. 그 저희가 지금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8개를 했으니까 웬만한 건 다 나왔겠지? 네. 그렇죠? 그럼 그걸 가지고 제가 조금 이제 카테고리로 구분을 해볼게요. 그래서 9번째랑 10번째 지금님이랑 지랄님 거를 이제 제가 정리한 걸 가지고 이걸 해보고 이게 어느 정도 좀 토론을 해서 좀 다듬어지면 그 다음에 그걸 정한 걸 가지고 그 다음 주부터 각자 한 사람당 몇 개씩 나눠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한 거 그냥 검토하는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합시다. 그래서 제가 8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요. 일단 마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